자,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볍씨를 뭐 선별하는 또 기준은 또 따로 있는가? 뭐 선별은 아니고 보급 정수니까 거의. 아, 다 보급 정수요? 네, 자가 채정하는 거는 거의, 이제 거의 요즘은 안 해요. 보급 정 저기 잘 나오니까. 자, 그럼 보급 정 갖고. 요새 보급 정 소독해서 나온 거야? 소독 안 해서 나온 거야? 저는 소독 해오지 말아요. 친환경이라. 소독 안 하는 놈을 네. 주로 하고. 자, 2000통에다가 먼저 물을 받아야 되겠죠? 예. 네. 물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보일러. 네. 보일러 돌려서 60도씨로 맞추죠. 60도로 그럼 맞췄어. 10분간에. 그 다음에 이제 유황. 유황을 18리터 붓고 온가요? 1000리터에 1리터면 10리터면 100배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2000리터에 18리터 정도니까 거의 100배 가깝게. 아, 예전부터 하여튼 20년 넘게 해왔은 게 펩시 종자를 10kg씩 네. 담아서 이렇게 이제 트랙터로 들고 오면은 16포 정도? 16포 정도로 한꺼번에 담아요? 네, 넣었다가 10분간 하다가 이제 꺼내서 찬물에 찬물에 똑같은 통이 있어야 그죠? 네. 그 통은 한 1500리터나 될 거예요. 근데 그 통에다가 그 식히죠. 식혀요? 네, 한 1분 정도? 1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식히고 나서 꺼내놓고 또 이제 나머지 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이제 다 그 벽시 소독이 끝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60도잖아요, 물이. 이게 우리 바라기가 32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을 빼버려요. 절반을. 절반 정도 빼고 찬물을 넣어요. 절반 정도 빼야 그러다 그 채우면은 네, 온도가 32도 정도 된다. 네, 바라기 자체에서 지금 60도시라고 그래갖고 바라기 이런 거 하면 32도로 네, 맞추라고 네, 그렇게 계속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도수를 내려줘야 돼. 다 빼면 되는데 다시 또 그 바라기 온도 올리기 싫어서 아, 내가 그래서 난 또 뭐 그렇게라도 아니 또 소독 기능도 되고 소독 기능도 그리고 되고 그리고 그걸로 와서 이제 뱁시 당기고 바라기 키고 바라기 켜놓고 이제 그 다음 날 한 이제 우리가 보통 12시쯤이면 끝나거든요. 네. 이제 저기 소독하고 침 좀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 12시쯤에나 물을 한번 다 빼버려 이제. 그럼 24시간 한다. 네, 24시간 후에. 24시간 후에 네. 물 관리해야 된다. 완전 그때는 싹 다 빼야 돼. 싹 빼고 이제 다시 새로 물을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바라기 키면은 지금 저 물 온도가 보통 한 18도에서 20도 나가요. 네. 그래갖고 이제 금방 그 발아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3일째 이렇게 아침에 보면은 아침에는 이제 하여튼 중간중간 이렇게 건져서 싹이 텄는가 봐봐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날부터는 3일째부터는 신경이 이제 많이 써야 돼요. 3일째 될 때부터는 이제 그때 이제 싹이 척이 나기 시작하니까 수시로 봐봐야 돼요. 수시로 봐봐야 한 두세 시간만에 한 번씩.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후 되면은 제가 해보니까 오후 되면은 그 싹이 삐쩍삐쩍해요. 삐쩍삐쩍. 많이 뜨면 안 돼. 싹이 이렇게 약간 길게 나오면 안 되고 뭐 어른들 말로 비둘기 작가슴이라고 이렇게 볼록해갖고 살짝 보이면 그때 희끼디끼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그 다시 이제 바라기 끄고 바라기 끄고 이제 물 빼불고 물 빼고 다시 찬물 채워 이제. 아, 찬물 또 채워? 예, 왜냐면 거기서 그대로 물을 빼나 보잖아요? 그러면 그 온도에 지가 자체로 더 싹이 올라온다? 그냥 오전, 아침이 되면 새벽 되면은 저 파종에서 안 내려가 버려. 그 정도로 커버려. 그러니까 찬물로 식혀버려야 돼. 자, 그러고 나면 제가 한 3시나 4시에 가서 이제 물을 빼요. 물 빼면은, 그래갖고 한 8시에 가면은, 저 밑에치만 좀 물이 촉촉하고 나머지는 이제 위에는 고슬고슬 하다 할까요? 지금 10kg짜리로 해가지고 딱딱 차근차근 쌓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제 그런 꺼내서 우리 그 벽시망 있잖아요. 까만 거. 네, 까만 거. 나락 말릴 때 쓰는. 그래서 우리 그 나락 말리듯이 똑같이 저어주면서 말리는 거예요. 아, 저어주면서 말려야 돼? 저어주면서 말려야지 우리 나락 말리듯이 가을에. 그럼 얼마나 말리면? 하루 말리니까 한 3-4시 되니까 햇빛이 이렇게 좋을 때는 3-4시 되니까 바짝 말르더라고요. 그럼 하루 정도 바짝 말려? 네. 바짝 말려가지고 이제 파종 들어가는 거예요? 파종 들어가는데 그냥 이거 작년까지는 볍씨 망에 해가지고 뒤집으면서 말렸거든요. 그러면 수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쌓아놓으니까 저녁에 쌓아놓으니까 그 속에서 소개칠은 싹이 싹 나버려. 그 벽씨 망을 피집고 나와버려요. 그러고 엉킬 때도 있고. 이렇게 그 커블만 이제 내려가다 안 내려가고 이제 그럼
이빨 열어, 아니, 많이 열어가지고, 최대한 열어가지고, 그 사람이 또 손을 뿌려버려야 돼. 뿌려야 돼. 이게 보통 일 아니, 이거. 일 엄청 많이 네, 그러니까 종자, 그, 하여튼, 종자 파종을 때가 최고 신경 쓰이죠. 아, 그러면 어쨌든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나랑 말리는 망에다 놓고, 아예 바짝 말려버려라. 예. 그 뭐, 저어가면서. 저어가면서. 어. 모판 작업할 때, 예. 또 그, 소독도 막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소독 아니에요. 그, 보통, 우리는 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선생님은 따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제 네. 벼피 소독이 되버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트랙터로 쏴가지고 노력하기 전에 트랙터로 쏴서 부지포를 한번 부지포 덮고, 덮고 위에 비닐로 덮고 비닐 덮고 근데 그래갖고 이제 날라가니까 묶는데 밑에 공기가 통하게 해놔야 돼요. 아. 만약에 그 비닐로 그 딱 해가지고 밑에 그 공기도 안 들어가게 해놔버리면 단에 다 떠버려요. 저는 게 하여튼 트랙터도 실었고 나가니까 그 그냥 이렇게 펼쳐놓죠. 그냥 바람 밑에 들어갈 거. 아. 그러니까 예전에 보니까 여기 선배님도 트랙터도 있어도 바람 아니 그 바람 안주 안 들어가게 해놓으니까 다 안에 더블도만 그러고도 또 오래 쌓아도 안 되고 최하 3일 3일 정도만 이렇게 쌓았다가 논에 나가야 돼요. 그 이제 그 보통 그 쌓았다가 이제 나가잖아요. 네. 쌓아 나갈 때 이제 또 한 번씩 싸기만 났는가 네, 보면은 네, 그렇죠. 또 위하고 또 중간하고 또 나르잖아요. 아니 아니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게 누르고 있는데 저 반나절 되면은 밑에서 똑같이 올라오고요. 이제 일단 위에 누르고 있으니까 밑에칠은 확 억누르고 있다가 그 위에 거는 이제 이렇게 싹 이렇게 들고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그 35번 쌓아도 밑에칠가 다 올려버려요. 아니 반나절만 늦으면 그게 무조건 한 3일째는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논에 그것도 딱 그 확인한 뭐 조금 떠들고 봐봐야죠.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지 어느 정도 올라와야 나가야 되는 거. 이렇게 모판을 이제 떠들었을 때 하얗게 올라오잖아요. 하얗게 싹 그 싹이 다 올라왔을 때 그럼 그때 넣으면은 근데 하루 더 놨다 보면 이제 그거는 밑에 다 뒤집어져 버려요. 다 뒤집어, 아, 진짜로. 35번씩 사거든요. 네. 다 뒤집어 버려. 그 밑에 치가. 논에 넣었어. 네. 지금 이제 논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넣을 때 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제 물을, 아니, 물이 아니고 이제 부지포 덮잖아요. 네. 그러면 물을 최대한 한꺼번에 된 것이 좋아요. 빨리 들어가게. 그러니까 완전히 딱 잠길 때까지. 예, 네, 잠길 때까지. 잠길 때까지 넣었다가. 그냥 한 번에 일시에 다 양쪽에 그 두 군데 정도 타갖고 그 물이 빠지게끔 해야죠. 또 볕씨가 이게 껍질이 두껍고 안 두껍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종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럼 종자에 따라서 혹시 소독 방법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껍질이 그 얇은 거 있고 두꺼운 거 있는데 이제 아까 두 가지를 했잖아요. 저도 두 가지를 하잖아요. 이제 그 한 품종만 할 때가 아니고 두 가지 섞어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발악이 이제 그 껍질 두꺼운 거는 미리 이제 발악이 키고 그리고 나머지는 찬물에 담가놨다가 언제 찬물에 담가? 아 그럼 바로 소독하고 나서 소독하고 나서 예 바로 담가놨다가 그 다음 날 한 24시간 정도 지나서 하루 정도 지나서 그 요놈 이제 두꺼운 거 같이 넣어서 발화시키면 돼요. 그러면 그 동시에 타요. 거의 하루 쌓이면 하여튼 하루 지나서 넣으면은 거의 동시에 타요. 어떤 종자가 좀 두꺼운가? 해청무 같은 거는 껍질이 얇고 그리고 신동진 이런 것이 좀 두껍죠. 그러면 이제 소독하는 방법은 똑같죠. 소독은 똑같고 근데 이제 딱 같이 틔우게 하려면은 하루 정도는 그놈은 먼저 참 두꺼운 거 먼저 껍질 두꺼운 놈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게 온탕 침지법과 자담용 소독법이 같이 포함된 건 동시에 한다고 봐야 되나? 그러죠. 근데 10분 찬물로는 옛날 방식이고 요즘 파락이 뭐 다 많고 그런 파락이 뭐 사과 사실상 그 적인데 뭐 그럼 요즘 파락 있는데 파락이로 그냥 맞춰놔 버리면 정확한데 그 찬물로는 별로 뭐. 하여튼 소독 그 온탕 소독하는 게 키다리병이고 뭐 다른 균 한 거 최고더라고요. 그러니까 온탕 소독 하는 데다가 자담 유황을 넣어서 10분만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없다. 없어요. 그럼 선생님 20년 동안 키다리 하나도 없었어요? 없어요.